백팩 하나 한번 보여줄까요? 마스터가 저희 라인 마스터 팝하고 같은 디자인을 잡았고 약간 이제 붓으로 물감을 팍 치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한번 봐주시고 외형은 뭐 동일합니다. 3.5m 어닝 뭐 데칼 들어가 있고 전기 충전 물 뒤에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사다리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달았고 옵션으로 원하시면 트랜짓 전용 자전거 캐리어도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돌아가면서 한번 찍어주세요. 5인승 차는 측면 확장이 필요가 없어요. 침상 공간이 워낙 넓기 때문에 측면 확장을 하지 않아서 그냥 외부 데칼 작업 추가 진행해서 조금 더 심심하지 않은 느낌 살려서 한번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나인 캠핑카 대표 강봉구입니다. 제가 오늘 포드 트랜짓 5인승 모델을 가지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5인승 모델은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지난 6월경에 그 첫 선을 보여드리고 지금까지 아직 출고가 안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시트 인증도 다 마치고 이제 정상적으로 출고가 가능해서 몇 가지 보완된 것도 있고 그래서 설명드릴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저희가 여기 구조는 뭐 저희가 기존에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구조보다는 왜 이런 구조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구조가 나왔는지 이런 내용들이고, 먼저 5인은 앞에 운전석, 조수석, 2인 탑승이 가능하고 여기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공간 여기가 3인이 탑승이 가능한 이런 공간입니다. 저희가 전번에는 시트가 이 시트가 아니었어요. 전에는 저희가 조금 다른 시트를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좀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저희가 여기다가 전동 시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번에 그 김제에서 시트 안전 검사까지 다 정상적으로 다 받아서 정상적으로 출고할 수가 있게 됐고 제가 이 시트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5인으로 가기 위해서 그 2열에 저희가 이 시트를 3인 의자를 적용을 하게 됐는데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갔다가 시트만 갔다가 앉힌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의자를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교통안전공단에 저희가 그 검사를 앵커리지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압력으로 잡아당기는 약 한 20톤 이상 정도 되는 무게로 잡아당기는 그런 테스트를 적용을 해서 잘 견뎌야 이 구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테스트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 기존 시트보다는 저희가 지금 시트가 조금 더 많이 편리해졌어요. 물론 이제 수동과 전동의 차이가 있죠. 수동 시트는 저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뭐 레버를 당기고 앞으로 넘기고 뒤로 밀고 해서 저희가 전체를 피는 그런 구조를 보여드렸었는데 좀 많이 좀 불편하시다고 하셔서 저희가 전동 시트를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공간이 제가 좀 허리를 많이 세웠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조금 더 뒤로 한번 제껴 볼게요. 뒤로 조금 더 제끼면 의자가 좀 많이 더 편해요. 이렇게 보시면 물론 이제 손님들이 여기 저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안 좋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실제 운행을 하시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런 자세로 앉으시겠죠.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자세가 많이 편해요. 앞에 테이블도 있는데 물론 운행 중에 테이블을 놓으실 수도 있고 테이블을 놓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자, 운행 중에는 테이블을 물론 빼셔서 앞으로 좀 많이 당기시면 뒤쪽에다가 수납 공간으로 더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뭐 그렇지 않다면은 테이블을 좀 더 당겨 밀어서 이런 구조로 가시면
뭐 운행 중에 앞에서 뭐 놓고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배치가 되겠고, 전동 시트만 한번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뭐 저희가 제작하는 거는 아니에요. 기존의 기성 제품을 추구하고 계시는 기성 제품을 제가 구매를 해서 시트 인증을 받았고, 이 차량의 트랜짓에 맞는 시트 인증을 받았고, 요 시트를 제가 이제 구매를 해서 이 트랜짓에 적용을 할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방금 제가 이 등받이를 조절을 했죠. 이 등받이를 조절을 해야 완전히 뒤로 밀어야 이제 평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등받이가 완전히 뒤로 넘어가야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따 따로 한번 더 보여드리고, 지금은 이렇게 등받이가 움직인다는 것만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컵홀더가 있죠. 여기 컵홀더가 있어서 뭐 두 분이 앉으실 때는 이렇게 컵홀더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3인 좌석으로 사용하신다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넣어서 여기 안전벨트가 여기 있어요. 안전벨트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요거는 제가 지금 풀을게요. 자, 요 시트를 움직이시려면 요거를 내려서 여기 조절기가 있어요. 요 버튼을 요 다 용도가 있는데, 등받이 요 가운데는 보시면 요 앉아 있는 요 무릎 부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게 이제 이게 무릎이 여기가 높으신 분들은 좀 올리시는 게 편할 거고, 너무 좀 무릎이 짧으신 분들은 좀 아무래도 조금 더 내리시는 게 편리하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종아리 부분, 요 종아리 부분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은 우리 왜 통상적으로 우리 카니발 뭐 많이 쓰시니까 그런데 보시면 이런 게 많이 적용이 되어 있죠. 이렇게 운행하실 때 이렇게 종아리 부분을 살짝 올려서 이동하시게 되면 많이 여기가 종아리 부분이 편해요. 다리도 편하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자세가 뭐 빈발은 아닙니다. 지금 편해요, 상당히. 허리 불편하신 분들도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게 시트가 3인으로만 뭐 저희가 앉아 있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전체가 다 침상으로 변해야 저희가 여기서 취침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니까. 제가 서두가 길어졌는데, 저희가 이 시트가 적용이 됨으로 해서 밑에 앞에 2명, 뒤에 3인, 5인 탑승이 되는 거고, 저희가 이 시트가 적용이 돼야 완전히 그 평상으로 만들어서 2명이 성인 2명, 사이즈가 한 1m90까지 주무실 수가 있어요. 두 분이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고, 위에 지금 현재 드랍베드가 있는데 드랍베드를 내리면 또 위에서 최대 3분까지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사이즈는 역시 마찬가지 최대 1m90까지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적용을 해놓고서 기존 것보다는 뭐 많이 편리하다, 반응도 지금 좋고, 제가 이걸 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반응들이 사실 많이 좋아요. 자,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앉는 것만 쓸모가 있는 건 아니라서 이걸 제가 지금 완전히 평상으로 바꾸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테이블은 이제 제가 잠깐 제가 접을게요. 접고,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여기, 자 여기 보관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보관하게 만들어 놨고, 여기 벨트가 있어서 완전 고정하시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문을, 뒷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앉아서 할게요. 일단 발목을 제가 펴야죠. 종아리 부분은 완전히 펴주고, 좀 빨리 복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는 내리고.
전동이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늦어서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뭐 평탄 작업하는 데는 뭐 2, 3분이니까 그렇게 좀 봐주세요. 지금 역주행이 조금 높죠? 내려주고 올려주고 이거를 접어주면 지금 현재 여기 그 난방이 열선이 좀 들어가 있어서 지금 올려놨는데 좀 따뜻해. 이렇게 보시면 한번 누워볼까요? 여기 베개 부분도 있어서 그냥 베개 없지도 주무실 수가 있어요. 평탄 작업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키가 1m74. 자, 그런데 지금 밑에 발도 지금 조금 여유가 있고 윗부분도 지금 약 한 10cm 이상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한 1m90 정도는 여기서 주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성인 두 분은 넉넉하게, 아동은 물론 뭐 더 주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여기 최대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좌우측은 자 이렇게 보시면 1m 한 25 정도 나오고 길이기는 자 여기서 재게요. 반대로 재까요? 자, 물론 침상 의자 사이즈만 됐을 때는 1m83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물론 이제 사람이 취침을 하면 그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 여유 공간까지 다 했을 때는 약 거의 2m에서 조금 빠진 2m까지 나와요. 이건 물론 최대 사이즈고 실제로는 요 침상 목까지만 봤을 때는 1m90. 그 뒤에 여유 부분까지 봤을 때는 2m, 거의 2m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성인 두 분은 넉넉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다음에 자, 2층 한번 볼까요? 지금 키가 있어요. 키를 좀 돌려주시고 지금 내릴게요. 죄송합니다. 요거 한번 요거 2층을 할 때는 여기 받침대가 좀 있어야 돼요. 잡아줘야 측면이 바람이 빠지지 않고 좀 더 튼튼하게 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고개가 조금 젖혀지죠. 높이는 조금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높이보다 약 10cm 정도를 더 내리실 수도 있고 지금 이 높이를 유지하실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선택위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거기서 불편해서 못 자 이러면 그건 뭐 4인승으로 가셔야죠. 네, 요거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자, 충분히 가능하죠? 자, 여기 좀 발목 같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해서 저희가 뒤에까지 완벽하게 좀 더 넓혀서 시공이 다음번에 가능합니다. 앉으실 때는 이제 누르시고 누르실 때는 옆에 측면에 매트리스를 접어주시고 여기 저희가 다음번 시공하는 제품은 이제 추고까지 실제로 되는 제품은 여기가 약 한 지금 현재는 20cm 정도 되는데
여기가 저희가 좀 더 최소화 시켰어요. 그래서 높이가 바닥 높이가 조금 더 한 5cm 정도 위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거 제가 원 시킬게요. 일단은 앉아야죠.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한 가지 더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손님들, 어떤 분들께서는 뭐 이 구조는 뭐 아니야, 이 구조는 뭐가 나빠, 뭐가 어때, 뭐 나는 뭐 저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생각을 잠깐 좀 접어두시고, 이 구조를 무조건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이 구조는 일단 4인, 4인 이상, 4인, 5인이 정상적으로 여행을 가서 취침까지 조금 더 편리하게 하고자 하면 이 구조를 선택하시라는 거고,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구조상. 왜냐면은 이제 개방감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니까, 2층에 또 침대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소비자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드린 거거든요. 4인 원하시면 기존에 저희가 와일드캣 4인 구조로 가시면 4명이 탑등해서 4명이 주무실 수는 있지만 조금 더 편리하게 주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저희가 조금 더 개방감을 원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4인승으로 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이게 무조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한 번 더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분 생각하시면 다른 생각을 바꾸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요 5인승의 컬러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현재 컬러가 화면상에 조금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실제로 보시는 분들은 오시면 정말 아 이쁘다, 멋있다, 고급스럽다 이렇게 하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유튜브상이나 이런데 화면상으로는 이게 화질 문제인 것 같은데, 100% 이게 색깔이 보여지질 않더라고요. 뭐 지금 요 마찬가지 잘 보여지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 궁금하시다면 한번 방문하셔서 내용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약간 색깔을 약간 좀 빈티지 난다는 느낌의 컬러를 썼어요. 약간 그레이톤, 뭐 그레이톤이나 그린 컬러를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사람의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잘못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10분 중에 7~8분은 정말 이쁘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만든 거고, 물론 나는 좀 더 밝고 환한 거, 개방감, 뭐 아니면 좀 더 환한 거 좋아하신다고 하신다면 그거는 저희가 옵션으로 화이트 컬러도 적용이 가능하니까 선택하실 때 옵션으로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한 가지 더 2인승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4인승, 5인승 뭐 다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요 5인승 구조가 2인승 구조로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 기존에 유튜브 올려드렸던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 저희가 현재 이 2열에 있는 요 3인 좌석만 제거를 하게 되면 여기가 업무 공간이 될 수도 있고 화물 적재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손님들 그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중에 한 분은 나는 두 분이 둘, 와이프하고 두 분이서만 둘만 업무적으로 돌아다니는 일을 하시는데, 뒤에 공간이 나는 이 3열이 2열이 필요 없다, 여기를 업무 공간으로 쓰시겠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어요. 업무 공간으로 여기 테이블 놓고 뭐 좌석 놓고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화물 적재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뭐 행거 같은 거, 옷 같은 거를 걸어서 다니실 수도 있고, 뭐 박스 이런 것들을 여기다 쌓아서 적재 공간으로 사용하셔야 될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더
레저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두 분이 둘이서 이동하면서 여기에 뭐 바이크를 적재를 할 거야. 특히 이제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관심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실제로 여기에 사이즈까지 다 재갖고 가셨던 분들이 꽤 계세요. 여기 제가 가능한 거는 제가 바이크를 보니까 보통 한 2m 2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2m 20 충분히 가능하고 와이드가 약 한 2m 한 1m 25 정도 나오니까 웬만한 바이크는 다 적재가 가능하더라고요. 여기 저희가 여기 뭐 보여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안전고리를 달아서 작업을 정확하게 다 하면 안전하게 적재가 가능하고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여기 뭐 박스든 뭐든 저희가 이렇게 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적용을 해드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저용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실 건데 꼭 바이크 말고 여기에 뭐 카누나 카약 같은 것도 쓰실 수가 있고 또 간혹가다 저희가 예전에 카운티나 이런 거 작업할 때 그 뒤에 적재 공간을 물어보시면서 그쪽에 뭐 고무 부트를 실을 수 있느냐 이런 분들도 꽤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쪽에 고무 부트 정도는 뭐 낚시용 고무 부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적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요구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제가 그 두서 없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뭐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더 선택하실 때 필요하시게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고 제 얘기가 다 옳다는 거는 아니에요. 개개인마다 성향이 있고 특성이 있어서 본인에 맞는 차를 적용을 하실 때 그 선택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내가 나오는 거 누가 당하는 걸 좋아하지? 저는 이게 다리가 올라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뒤에서 앉는 사람은 좀 다리가 저려지거든요. 그치. 맨 뒤에 이거 해봐, 조절해봐. 정말 편해. 이게 종아리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면 편해. 이제? 등이 이동할 때 참 자고겠지. 제가 이미 딱 자기 딱 좋은 자세로 여기서 앉는 이제 여기 앉는 사람이 이제 편한 거죠. 이제 허리가 편하고 하니까 목베개 있어서 편한데요. 지금 노가장은 좀 이렇게 짧잖아. 네. 미안해. 의외를 그 목 부분을 내릴 수가 있어. 아, 이거 내릴 수 있어요? 내릴 수가 있어. 누르면 돼, 누르면. 그 뒤에가, 그냥은 안 되고. 네. 내가 좀 뺄게. 이게 조절, 여기 한 누르는 게 하나 있구나. 이렇게. 아, 하는 거. 이렇게 봐. 자. 앉는 사람에 맞게 네, 딱 좋아요. 지금 딱 좋아요. 조절이 되지? 네, 지금 딱 맞아요. 일단 편해. 편해요. 이동하실 때 편해야 하는 거. 우리 원래 원했던 거거든요. 참 잘해요. 편해요. 좋아요. 이렇게 앉아서 서로 대화도 되겠지? 강아지 앉아 이렇게. 자, 노가장이 나 한번 이렇게 한번 봐봐. 자, 반대로 나를 한번 봐봐. 응? 이렇게? 조금 높이고, 높이고. 오히려 이 의자보가 그게 훨씬 더 편한데? 이제 거기는 다리가, 키가 작으면 다리가 뜨는데, 여기는 이게 있으니까 그치? 다리가 떠도. 여기는 뭐 하나 되고, 이렇게. 네, 그쵸, 그쵸. 거기는 그렇게 앉아야 돼요. 맞지? 네네네. 뭐 하나 놓고, 여기는 이렇게 딱 앉아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쉴 때도 좋을 것 같아. 네. 이거 내려간 상태에서는 요거가 안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여기 또 내려간 상태에서 이게 안 들어가죠? 그렇지. 아니면 그렇죠? 먼저 넣어서 먼저 내리면 되지. 먼저 넣은 다음에 내리면 되고. 아이들은 3명 충분히 앉겠는데요? 애기들은 이제 네. 성인 둘에 네. 뭐 애기 한 명 정도는 아이들이요. 그리고 여기 시트가 그 저기 뒤에 보면 거기 그 뭐라고 그래 그
아이스픽스? 어, 아이스픽스가 가능해서. 아, 아이스픽스 걸은 데가 있어요, 여기요. 아이스픽스 가능하고. 네네, 여기 두 군데가 아이스픽스. 아까 설명을 내가 안 했네. 네, 네. 그리고 일단 열선이 들어가 있어서 따뜻하다는 네, 거랑, 원하시면 통풍도 가능은 한데, 네. 추천드리진 않는다는 거는. 그렇죠, 굳이 여기 통풍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운전할 때 여기 저희 이렇게 의자가 넓으니까 우선 그렇게 그럼 보좌석도 네. 괜찮아. 그렇죠. 의자도 괜찮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지 안 좋아하지. 굳이 5인 사람 아니어도 이걸 이렇게 누워서 가잖아요. 이렇게. 그건 이제 작은 차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네. 굳이 그럴 필요가 그쵸. 없다는 거지. 의자를 제끼면 되는데. 네. 우선 편하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 시트는 컬러가 두 가지 있어요. 블랙이랑 이거 브라운. 아, 이게 조금 더 가능해요. 조금 더 가능해요. 예, 어떤 색이 예, 이게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여러 가지 색이 예, 가능해요. 예, 예. 이거 높이 조절 가능해서 사이즈 크게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면 3인이 앉을 수 있어요. 지금 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